서로 선물로도 주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이 호두까기
안녕하세요. 호두까기 이념을 바탕으로 차이콥스키가 발레극을 만들었어요. 그 공연을 본 거죠, 우리 친구는? 발레를 봤어요? 아, 발레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음악, 오늘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건데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독일의 한 저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친구들에게 인형을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놀다가 잠들었는데 12시가 땡 되자 생지왕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이 호두까기 인형이 이제 살아나갖고 이제 부하들을 자기 장병들을 데리고 와서 생지왕과 그 생지 그 부하들과 싸우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클라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 슬리퍼를 생지왕한테 확 던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될게요? 동댕 생지왕이 생지왕이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모든 세양 생지들이 도망가고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 너무 감사해서 왕자로 딱 변신하고 또 클라라가 주인공이에요. 여자를 이제 소녀를 데리고 어디로 갈게요? 과자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 커피 스페인에서 온 커피 뭐 아라비아 커피 뭐 초콜릿 요정 사탕 요정 온갖 과자 요정들이 나타나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음악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꽃의 요정들이 이제 왈츠를 추면서 호두까기 인형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거죠, 선생님? 왈츠를 March 행진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어떤 장면에서 나오면은 할아버지께서 선물로 인형을 주셨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따라라란 딴딴 이렇게 막 서클을 돌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클라라의 남동생인 프리츠가 있었어요. 프리츠가 누나의 인형을 빼앗으면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음악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께 큰 박수 주시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고요. 이제 피날레 꽃의 춤, 꽃의 완치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정말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음악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괜찮으시다면 완치를 추시면서 네, 춤추셔도 돼요.
예술이 들어가고 이따가 또 말춤 추는 노래가 있으니까 한번 춰주세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곳을 오페라 극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페라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오페라를 소개해 줄게요. 이제 오페라는 우리 무대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그 음악극을 말해요. 이제 오늘 소개해 줄 두 개의 오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르멘이에요. 스페인 알아요? 우리 친구들 스페인?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정열의 열정의 나라인데요. 그곳에서 정말 멋있는 여자, 카리스마 있는 여자가 카르멘이에요. 이제 카르멘이 호세라는 남자를 유혹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바네라거든요. 이 곡이 사실은 애니메이션 업 기억나세요? 네. 네, 거기에서도 이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업을 이제 좀 되긴 했지만 이제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음악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주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 가수가 노래를 마치면 외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남자는 브라보! 여자가 불렀을 때는 브라보! 우리 한번 브라보 해볼까요? 브라보! 네, 제가 노래를 마치고 나면 브라보 이렇게 외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박수 주시면 카르멘의 하바네라
중에서 유명한 리골레토가 있어요. 리골레토 리고레토라고 있어요. 라브라비아카 하고 리고레토라고 있습니다. 네, 리고레토에 나오는 곡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도나 에모빌레라고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도 같아. 네, 내용이에요. 이제 이 곡이 하이마트 이제 광고에도 쓰여서 네,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요. 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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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처음은 선생님들께서 피아노를 쭉 한번 쳐주시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우리가 또 가수가 되어서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한번 랄랄라 이렇게 불러볼게요. 할 수 있죠? 멜로디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노래할 때는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키 크게 이렇게 허리 세우고 노래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다 가수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네, 한번 그럼 박수 쳐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I almost remember and a song someone sings once upon a December. Someone holds me safe and warm. Horses prance through a silver storm. Figures dancing gracefully across my memory. Someone holds me safe and warm. Horses prance through a silver storm. Figures dancing gracefully across my memory. Far away, long ago, glowing dim as an The sun will come out tomorrow. Bet your bottom dollar that tomorrow there'll be sun. Just thinking about tomorrow clears away the cobwebs and the sorrow till there's none. When I'm stuck with a day that's gray and lonely, I just think of my gin and green and say, oh, the sun will come out tomorrow, so you gotta hang on till tomorrow. Come on, May, tomorrow, tomorrow, I love ya. Away. 네, 알면 크게 불러줘도 돼요.
about. Just thinking about tomorrow clears away the cobwebs and the sorrow. Till there's none, we don't stop with a day that's gray and lonely. I just think of my chin and grin and say, thank you.
Over the rainbow,
그리게 또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즐기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